분입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분위기 만들어가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로 우리 설루스 첨단 소재 받으셨고요. 예. 이번에 유튜브 넘어가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ISC가 되겠습니다. 아, 실제 상황님께서 올려주신 네.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실제 상황이죠? 그렇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34,300원에 사셨으니까 예. 제 생각에는 어? 최근에 산 거 아니실까? 그러네요. 이제 보면 오늘 한 요즘 오늘 저만큼 안 빠진 종목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예, 예. 차트를 봐보시면은 이제 3만 한 4천 좀 낮다 싶으니까 그때 들어간 게 아니실까 약간 이런 좀 생각 들고 그나마 다른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 비해서 뭐 덜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정도면 비교적 굉장히 좀 견조한 예.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맞는 판단인지 좀 궁금도 합니다. 20%의 비중을 담고 계신데요. 지금 이렇게 파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네.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 다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지 우리 실제 상황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저 IS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차트를 보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제가 11월 25일 날 진단해드렸던 주식이고 우리 유창호 앵커 이제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BHI인가 BHI 얘기할 때 제가 이거 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분 그냥 이분도 조금 얘기를 해주면 지금 연말장 특수성에서 이렇게 좋은 주식을 사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좋은 주식을 사긴 샀는데 시점이 안 좋아요. 시점이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지난주에 BH인가 진단 드릴 때 최고 중에 최고, 탑 중에 탑, 막 좋은 수식어 다 얘기해주면서 이 주식도 원래는 제가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나 뭐 이런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월봉 분석해줬다 하면서 얘기했던 바로 또 그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걸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완벽한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너무 좋아서 고점에 있었고 지금 애지간한 주식들 고점에서 많이 밀리는데도 이 주식이 안 빠지는 것은 말 그대로 탑 중에 탑이에요. 그리고 보다시피 600원 현금 배당 나오죠. 이게 코스닥 종목이 액면가 5천원짜리가 600원씩 현금 배당하는 회사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10개 안 될걸요. 그렇게 엄청난 주식이면은 맞는데 이것은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 ISC 좋은 주식 인정.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이 주식은 수익률 입장에서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현금 600원 배당 주는 것도 엄청난 거죠. 액면가 500원짜리가 600원 현금 배당 주는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잘 안 빠질 수도 있지만 배당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밀릴 수도 있으니까 매수하신 가격에서 수수료 띄고 올라오면 매도하셨다가 저는 다른 종목으로 하시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빠서가 아니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진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이런 그죠? 예, 좋은 주식이 더 싸고 좋은 주식이 많으니까 저는 그쪽을 하다가 이 주식이 뭐 3만 원 초반이나 이렇게 좀 밀리면 그때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는 그런 주식이지 지금은 이 주식은 너무 좋아서 안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낙폭과대가 움직일 때는 얘가 또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마비 걸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본전 언저리에서는 종목을 교체하는 쪽 지금 시점에서는 안 어울리는 종목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